이도현님의 본명은 임동현으로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고 해요. 임동현이라는 이름은 활동명으로 사용하기에 발음이 힘든 편이라 소속사의 권유로 현을 제외한 글자의 받침을 모두 뺀 이도현이라는 활동명으로 데뷔하였어요.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이도현님은 특히 농구하는 것을 좋아해 그쪽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운동은 취미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설득 끝에 다른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도현님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원에 다녔는데 전자사전에 공부와 관련된 것이 아닌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매일매일 보는 것이 일상이었고 이러한 모습을 본 학원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도현이가 공부보다 다른 분야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 라고 말해주었다고 해요. 때문에 이도현님은 어머니와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때 이도현님이 어머니에게 연기학원을 다니고 싶다 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결국 아버지 몰래 연기학원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담으로 이 시절 제일 많이 보았던 영화는 해바라기라고 해요. 이렇게 몰래 연기학원을 다니는 것의 한계를 느낀 이도현님은 연극영화과에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기 위해선 학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아버지의 도움이 꼭 필요했어요. 때문에 이도현님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학원에서 대학로 공연을 할 때 아버지와 동생을 초대하여 나 이런 거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연기 선생님과 함께 아버지를 설득하였다고 해요. 결국 아버지는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라고 말하며 연기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도현님은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우며 배우의 꿈을 키우게 되었어요. 연기학원을 다니며 연극영화학과 입시를 준비하던 이도현님은 나는 잘생겼고 연기도 잘해 라는 생각으로 자신만만하게 대입시험을 보러 다녔는데 수시 정시 모조리 다 1차 합격도 못 받고 불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현실을 깨달으며 겸손해지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고 재수 준비를 열심히 하여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디션 비하인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위예화 엔터테인먼트의 유일한 배우로 들어가게 되었고 응답하라 시리즈 PD로 유명한 신원호 PD님의 연출작인 슬기로운 깜빵생활에서 주인공인 정경호님의 아역으로 데뷔하였어요. 이를 시작으로 SBS 월화 드라마 서른이지만 17입니다의 조연으로 출연하여 첫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이후 TVN의 화제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 여주인공 아유님과 호흡을 맞추며 인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며 2019년 KBS 연기대상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도현님은 2020년도에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도현님은 JTBC 드라마 18 어게인에서 첫 주연을 맡게 되었는데 그 역할은 1인 2역을 소화해내야 하는 캐릭터라 신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지만 기대보다 훨씬 더 잘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도현이 재발견이라는 수식어를 받게 되었어요. 이후 같은 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에서 기존에서 연기했던 배역들과는 사뭇 이질적인 캐릭터를 잘 소화하면서 호평을 받으며 스위트홈이 11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대응행하는 것에 일조하고 있어요. 여담으로 2021년에는 KBS 5월의 청춘이라는 드라마에서 첫 지상파 드라마 주연을 맡는다고 하네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도현님은 대학교 초년생 때 연인과 헤어지는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때 헤어지지 않으면 그 감정을 모를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연기를 해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이별을 고했다고 해요. 여담으로 이 인터뷰로 그때 여자친구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전했어요. 공정한 목소리로 열심을 사로잡는 이도현님은 사실 원래 이런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과거에 나를 고치기 위한 훈련을 하나하나 해보다가 올바른 발성을 위해 발성 훈련을 하였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놀랄 정도로 목소리가 바뀌게 되었다고 해요. 배우로서의 꿈을 묻는 질문에 로꼬 장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답한 이도현님은 실제로 다양한 연애를 해보고 싶다고 해요. 항상 자신이 먼저 좋아해서 다가가고 대시하고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는데 대시를 받아서 연애해보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연애를 해보고 싶다고 밝혔어요. 이도현님이 좌우명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살자로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라고 해요. 이 좌우명은 이도현님이 처음 자취할 때부터 써서 벽에 붙여놓고 살아왔고 현재도 그걸 기준 삼아서 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체질적으로 술을 못 먹는 이도현님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소주 두 짝을 마신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은 두 잔 마시면 잠에 드는 정도라 평소 안 마시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밝혔어요. 이도현님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발렌타인데이 날이면 책상 위에 초콜릿이 너무 많아 어머니와 함께 들고 집에 가야 할 정도였다고 해요. 인터뷰 때마다 좋아하는 배우나 롤모델을 물으면 매번 이병헌 선배님이라고 대답하는 이병헌 바라기라고 하네요. 이도현님은 이병헌님과 작품에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역으로 연기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이병헌 선배님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그래도 하게 된다면 이병헌님과 서로 티키타카하며 호흡을 맞추는 배역을 맡고 싶다고 밝혔어요. 상황마다 분위기나 기분에 따라 여러 느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도현님은 되게 날카로워지거나 차가워질 때는 고양이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있을 때는 강아지 같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자취를 해서 그런지 이도현님은 요리를 잘하고 좋아한다고 해요. 부모님이 생신일 때면 자신이 생일상을 차려주고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밥을 해준다고 밝혔어요. 그렇게 자신이 맞는 것을 맛있게 먹어주고 그릇 싹싹 비우는 소리를 듣게 되면 엄청 뿌듯하다고 하네요. 이도현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성격이 털털하고 쿨하며 추리닝을 좋아하는 여성이라고 답했어요. 게다가 자신이 순댓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순댓국을 좋아하는 여성이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 영상 내용은 모두 인터넷에 기반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위하여 만든 것이라 사실과는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TMI 내용에 대하여 추가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포비아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